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오픈박스 동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시그마에서 나온 FP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 편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한 편은 이 카메라의 스틸 사진에 대한 기능 설명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편은 동영상 촬영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이 카메라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먼저 생각을 했어요. 카메라로서의 매력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카메라를 선택을 해서 지금 이것저것 테스트하면서 써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스틸 촬영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카메라를 일단 켜고요. 일단 스틸 모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카메라는 지금 현재 45mm 묶어서 판매했던, 번들 판매했던 그 렌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FP 모델의 L마운트 형태를 취하는 가장 저렴한 렌즈인 것 같아요. 라이카 렌즈는 이거보다 훨씬 비싸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에서 나오는 몇 종류의 렌즈가 있는데 그거 역시도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이 카메라의 지금 현재로서 가장 불편하고 단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요 렌즈 가격대가 좀 높다는 거, 그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데요. 사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얘를 쓰는데 일단 AF랑 매뉴얼 포커스랑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요 위쪽에는 셔터, 그 다음에 녹음 버튼, 그 다음에 시네마 모드냐 아니면 스틸 모드냐, 파워 버튼, 요것만 있어요. 그리고 요걸 돌릴 수 있는 휠이 있고요. 대부분 카메라가 위쪽에 많은 펑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아마 전통적인 카메라의 형태에서 따라왔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카메라는 뒤쪽에 필름을 넣어야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 뭔가 배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스위치들을 위에 배치하고 사진가들이 위에서 조작을 한 다음에 돌려 이어서 파인더를 들여다보고 조정을 했는데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이쪽에 공간이 여유가 생겼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CCD라든지 이런 모니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도 꽉 차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설계하는 데 있어서 자유도가 높아요. 그래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이쪽에 펑션 기능을 집어넣는 게 유행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설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위쪽에 있는 전통적인 방법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위쪽에 많은 것들을 배치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모드라든지 아니면 뭐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는 버튼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정 스위치라든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카메라에 필름 카메라에 있었던 기능들이 다 위쪽에 있는 거죠. 시그마 카메라가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모든 관습적인 것들을 다 벗어 던졌어요. 사용자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만 집중을 한 거죠. 전원 스위치가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냐 스틸이냐를 결정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버튼, 이 레코딩 버튼과 셔터 버튼은 어쨌거나 손가락, 검지손가락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게 맞아요. 이 휠을 이용한 방법은 필름 카메라 때부터 상당히 유용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뭐 수치를 본다거나 눈으로 보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각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위쪽에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화면을 보면서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다시 말해서 파인더를 본다든지 아니면 라이브 뷰모드의 뒤 화면을 보면서 조정해야 될 것들은 위쪽에서 다 빼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버튼들, 이 버튼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 렌즈나 이런 거 방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F랑 매뉴얼 방식은 렌즈에서 조절하게 돼 있어요. 매뉴얼 렌즈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매뉴얼 모드로 놨을 때 보통 뒤쪽 화면에 해상도가 아무리 높은 모니터를 쓴다고 해도 여전히 모니터가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커스가 맞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카메라는 매뉴얼 모드에서 포커스링을 돌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돋보기 모드가 나와서 포커스가 어디에 맞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부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요. 지금 포커스링을 돌리는 게 원경으로 돌리고 있는 건지 근경으로 돌리고 있는 건지 조절하는 조절바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가 상당히 유용해요. 피사계 심도라는 것도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어요. 피사계 심도를 요거보다는 좀 먼 쪽에 가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본 상태에서 살짝 맞춘 상태에서 조금 먼 쪽으로 돌려주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확대나 이런 것들도 옵션으로 다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세팅해 보면 상당히 편리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AEL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노출락인데요. 요거는 카메라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도를 잡기 전에 가운데나 중요한 노출을 잡아놓고 AE락을 눌러주면 노출을 고정시켜주는 거죠. 상당히 많이 쓰는 기능인데 가장 누르기 좋은 위치에다 세팅해놔서 버튼 선택하기가 상당히 좋도록 되어 있어요. 조금 익숙해지면 보지 않아도 누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Quick S에서 요거는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메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에서 주요하게 선택하는 요 기능들을 바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복잡한 메뉴에 들어가지 않아도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 글로 되어 있고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찾기도 힘들고 요 버튼을 이용해서 필요한 것들을 바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휠이 있어요. 요 휠이 일단 돌렸을 때 이 노출 보정에 대한 걸로 작동이 돼요. 저는 노출 보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카메라 슈팅을 할 때 입사식 노출계 쓰거나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거든요. 워낙 번거롭기 때문에 스트로보 조명이나 스튜디오 촬영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에 있는 노출계를 믿는데 그 노출계만 가지고는 모든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노출을 보고 적정을 표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정을 해서 많이 촬영을 해요. 이 카메라 가리키는 적정 노출에서 뭐 조정을 해서 이미지의 색깔 톤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할 때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아까 포커스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점검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만약 오토 포커스에서는 어떻게 작동될까요? 전체 확대로 포커스가 어떻게 맞는지를 보여주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메뉴 버튼이 있어요.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옵션들이 여기 있습니다. 쓰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직관적으로 웬만큼 PC나 이런 장비들을 만져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 한 번씩 쭉 훑어보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카메라를 처음 구입하시면 한번 꼭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모드 버튼이 있어요. 카메라 촬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조리개 우선식이냐, 뭐 프로그램이냐, 셔터 스피드 우선식이냐, 매뉴얼 노출이냐, 커스텀 프로그램 모드까지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물론 주로 많이 찍는 건 조리개 우선식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컬러, 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촬영할 때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디지털이기 때문에 후반 작업에서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즐겨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활용하기 상당히 유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특정한 것들을 셋업해 놓고 싶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비비드 모드라든지 뭐 내추럴이라든지 물론 이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포토샵이나 후반 작업에서 조절해 주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한번 세팅해 버리면 로우 파일로 찍지 않는 한 이런 것들에 대한 펑션 기능을 빼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스탠다드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톤도 얘는 조절할 수 있어요. 톤 조정되는 카메라가 또 있었나요? 톤을 통해서 나만의 사진 톤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포토샵에서 커브 툴로 다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기죠. 그런데 뭐 내가 특정하게 어떻게 찍는 습관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세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로우 파일을 찍어서 컨버팅하고 뭐 조정하고 이런 것들 다 귀찮다, JPG로 찍을 거다, 그랬을 때 이런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내가 어떤 걸 적용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찍는 사진이 예전과 다르다 그러면 요 옵션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건 꼭 필요할 겁니다.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일정 부분 노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아주 유용해서 히스토그램을 볼 수 있는데 히스토그램 모드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수평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장된 거 재생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런 버튼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이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추가로 터치를 하면 내가 지금 포커스나 중점을 삼고 있는 위치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 줄 수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옵션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 이제 제가 요쪽을 열어놨는데 요 옆에 핫슈를 꽂을 수 있는 저게 있어요. 생각보다 편리해요. 그래서 추가로 달았다가 불필요하면 이렇게 빼서 작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것과 USB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따로 되어 있어요. 요런 것들 때문에 요걸 연결했을 때 생각보다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카메라 그 지금
적용으로 설정했을 때 그러죠? 동영상으로 설정했을 때 이렇게 마이크를 달거나 그러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요. 이게 기본으로 돼 있어요. 이게 카메라 팩 안에 요거까진 기본이에요. 기본 액세서리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 열고 마이크 꽂으면 되고, 요쪽에는 이제 테더링 케이블이죠. USB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데 그 케이블이 자주 빠져요. 그래서 이걸 락킹하는 그런 액세서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얘는 내장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견고하게 결합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쪽에도 그러니까 스트립을 달려고 이걸 달아놨는데 요 그립을 달 수 있어요. 요거랑 요 구멍 두 개를 고정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 사진 모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 기본 액세서리가 없으면 그립감이나 이런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쪽이 상당히 민짜이고 그 다음에 좁아요. 요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립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 요 액세서리를 달면 그립감이 조금 더 나아집니다. 저도 요거 구매하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아직 구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는 좀 나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는 요쪽 한쪽에 배터리랑 메모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메모리는 SD 메모리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요거를 굳이 이렇게 큰 SD 메모리를 집어넣겠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서 좀 비싼 메모리들, 빠른 메모리들은 물론 여기 들어갈 수 있게 큰 애들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요즘은 마이크로 SD가 훨씬 더 추세인데 공간을 좀 줄이고 차라리 슬롯을 두 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 배터리도 이렇게 연장하는 전기처럼 연장해서 쓸 수 있는 케이블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배터리 하나로 영상 촬영은 1시간 정도 간다 그러는데 1시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다 연결해서 케이블로 연결해서 뭐 추가 큰 배터리를 단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 생각보다 요 공간이 작아서 트라이포드를 다는 플레이트를 달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켄스에서 나오는 P220 요 플레이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작으면서도 견고하게 잡아줘서 그래서 요거를 달아서 활용할 수 있게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틸에 대한 부분은 요 정도가 다예요. 어떠셨어요? 일단 스틸 촬영에 대한 기능들을 쭉 알아봤는데요. 물론 단점도 있고 그거에 비해서 또 장점도 대단히 많은 카메라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립에 대한 부분은 먼저 조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카메라가 스틸 카메라보다는 동영상 카메라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땐 필요 없을 때는 떼어내고 추가적으로 부착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요. 뭐 모니터도 달아야 되고 마이크도 달아야 되고 뭐 그걸 또 카메라 자체를 어디다 고정시키거나 부착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액세서리를 별도로 구매해야 되지만 또 수많은 서드파티 회사들이 이 카메라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액세서리들을 만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카메라의 완성도가 좋기 때문에 아마도 카메라가 충분히 많이 팔릴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액세서리들도 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면 훨씬 더 다양한 쓰임새를 갖는 카메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전통적인 카메라들, 전통적인 승자들 있죠. 근데 이제 각각의 카메라 회사들이 오랜 역사만큼이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 그런 포맷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면 시그마에서 만든 이 카메라는 그런 선입관이 될 수 있는 불편한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집한 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틸 카메라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동영상에 대한 카메라는 다음 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